장바구니 팔기. 매일매일 도대체 얼마를 쓰는 거야? 쿠팡 없으면 살 수 있긴 한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또 많이 샀더라고요. 쿠팡 장바구니를 보여드리면서 잘 샀는지 못 샀는지 얘기도 나눠보면서 사는 얘기도 나눠봐요. 출발. 요즘에는 해외 직구도 쿠팡에서 쿠팡 검색해볼까? 바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샀던 게 바로 이 제품인데 마발라라고 하는 스위스 제품이에요. 네일 전문 브랜드. 이게 뭐냐면 제가 젤네일을 거의 10년을 했거든요. 손톱이 막 다 아작이 났어요. 젤네일을 한동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네일 쉬면서 요걸 많이 발랐어요. 네일 악탄 크림입니다. 손톱이 많이 상했을 때 요걸 떠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양을 바릅니다. 이 안에 뭐 케라틴이라든지 아미노산 성분들, 비타민 A, E, 우레아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보습은 기본이고 매끄럽게 가꿔주면서 손톱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네일 폴리시 한 위에다가 바르셔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아예 생손톱에 발라보세요. 그리고 한 달 이상 바르면 손톱이 복구가 빨리 됩니다.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마바 펜이라는 거예요. 칠판에 쓰는 펜처럼 생겼어요. 얘를 이렇게 큐티클 라인에 발라주는 겁니다. 오일 성분들이 위주로 들어가 있고 다른 건 힘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펜 타입이라서 힘을 줘도 잘 바를 수가 있어서 얘는 좀 갖고 다니는 템으로 쓰고 있어요. 여름 휴가 시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슬슬 내일 받기 전에 손톱 발톱부터 정비를 해봅시다. 저의 효자 제품입니다. 아토신 패치라는 거예요. 이거 좀 신박한 제품인데 제가 몸 피부가 진짜 건조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절기에는 또 가려워요.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막 긁으니까 피부가 진짜 많이 상하고 아, 나 정말 그래서 가려움에 막 노이로제 걸린 사람. 이 제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팩으로 하나하나 소분 배정이 되어 있고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어요. 포장이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죠. 하이드로겔이 있고 스판덱스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필름이 있는 형태예요. 이 안에 생약 성분이 들어가는데 마데카 소사이드, 어성초, 달마직고추추 뭐 이런 성분들을 진정에 최적화되게 맞췄더라고요. 간지러운 부위에 붙여주면 물리적으로 긁어도 살에 안 닿는다는 거. 이 안에 이런 생약 성분들로 인해서 쿨링감도 주면서 진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본드 성분이라고 하죠. 그거를 거의 첨가를 안 해서 잘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또 3M 실리콘 테이프를 산답니다. 항상 이렇게 세트로 사거든요. 실리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준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자면 돼요. 이 안에 있는 생약 성분들이 흡수되는데 4시간. 4시간 이후엔 떼도 되는데 자는 동안은 붙이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접착력만 좀 강하면 좋은데서 전화해서 뭐 접착력이 너무 약한 것도 제 것만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완전 신생아 애들부터 쓸 수 있는 거라서 아토피 친구들이 이걸 많이 쓰거든요. 접착제 성분이 거의 안 들어가서 그래요. 아 네, 그것도 이해를 하잖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비템으로 갖고 있기 너무 괜찮고 아무데나 다 붙일 수 있어요. 등, 팔꿈치, 뭐 허리, 엉덩이, 팔꿈치 막 접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데 붙이기도 괜찮다는 거. 성분도 완전 합격입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제 앞에 말짱말짱 거리는지 얘가 보는 데마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랑 인연인 거지. 마켓 해야지. 드디어 가져왔나요? 네. 확정! 주닥 클렌저 다음으로 요청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갖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죠. 아니, 제가 이거를 왜 쿠팡 템을 들고 왔냐면 스승의 날에 제가 선물을 하려고 급하게 막 알아본데 막 컬리에 갔더니 이게 없어요. 쿠팡에 갔더니 이게 있어요. 오! 다음날 배송이 된대. 쿠팡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사고 나서 다음날 가격 비교를 해봤더니 비싸게 샀더라고. 선물을 했고 내가 마켓을 할 거니까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멀티비타민을 샀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받는 분이. 제가 뜯어갖고 또 시연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쌤 이렇게 따는 거야. 이렇게 한번 돌려요. 그러면 10가지 비타민, 미네랄 5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섞어서 먹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이러면서 스테아린 마그네슘, 부영제 안 들어가고 심지어 여기 보면 컬리 브랜드 마크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닥터바움의 비타민을 만든 회사가 DSM사인데 정말 프리미엄의 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원료사예요. 근데 그 원료사에서도 한 번 더 이 원료를 보증합니다 하면 컬리 브랜드라는 마크를 한 번 더 달아줘요. 심지어 비건 인증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막 설명을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데 아 그거 마켓 할 거야 살게 듣고 30초 만에 설득이 되더라고요. 비타민은 너무 필수니까요. 크롬, 셀레늄 이런 걸 어디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오렌지 아니고 감귤 주스. 달달하면서 신맛을 뺀 느낌. 그러니까 매일 먹죠. 사세요.
언제예요? 6월 15일에 비타바움 오픈하도록 할게요. 네, 딴 것도 있었잖아요. 키즈! 키즈 진짜 좋지. 저희 아이도 먹고 있고 비타민 D가 여성분들 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멀티비타민에다가 비타민 D까지 합친 것도 있고 라인업을 짱짱한 걸로만 다 갖고 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이제 뭘 꺼내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세탁 향수 섬유유연제 금지 옷이 너무 많은 거야. 대부분 좋은 옷은 다 안 된대. 수건도 원래는 안 된대. 그래서 섬유유연제를 최근에 안 쓰다가 여름이 되고 빨랫감이 많아지고 막 이러는데 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 향수를 요즘에 씁니다. 원래 16가지가 있는데 쿠팡에서 살 수 있는 게 12가지인 거예요. 12가지를 다 샀습니다. 얘를 어떻게 쓰냐면 한 뚜껑이 5mm예요. 이불 빨래 하나 들어갔을 때 한 뚜껑 넣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원래 대부분 섬유유연제도 그렇고 열풍 건조하면 거의 안 나요. 은은하게 나는 정도? 얘는 그냥 향수예요. 진짜 오래가요. 향이 좀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에르메스, 구찌, 디올, 알마니 조향사들이 만든. 제가 이제 몇 개를 뽑아드리자면 화이트 로즈랑 은방울 꽃이 들어가요. 여성스러우면서도 밑에는 머스키한 그런 느낌. 베이비 파우더도 무난하게 괜찮아요. 포근하고 따뜻하냐. 오늘 썼던 건 이거다. 스프링 브리즈라는 건데 유칼립투스 같은 상쾌한 그런 향하고 같이 플로럴 향, 머스크 향 같이 섞여 있어요. 요 세 개가 저는 제 최애 취향인 것 같아요. 변색 방지 시트가 있거든요. 내지는 뭐 손수건에 적셔도 돼요. 그리고 건조기에 같이 돌리시면 돼요. 옷도 옷인데 침구류 있죠. 커튼 이런 데다 하니까 향이 오래 가더라고요. 향이 30일 동안 지속이 된대요. 30일까지는 모르겠고 정말 한 2주는 가지 않나? 이거를 오늘 지금 건조기에서 막 나온 거거든. 너무 좋다. 좋아요? 좋네. 건조기에서 딱 나왔는데 향수를 입었어. 여름에 섬유유연제 안 쓰시고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탁할 때 또 쓰는 게 있어요. 유럽에서는 많이 쓰는 건데 건조기를 돌릴 때 이 친구를 넣고 돌립니다. 천연 섬유 유연제라고 불리는 런드리 양모 울 01이에요. 옛날에 다듬이질 하잖아요. 그런 원리로 섬유 유연의 효과 부드럽게 해주고 건조 시간이 2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비교를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고 여름에 빨래가 진짜 얇아진단 말이에요. 덜 엉켜요. 정전기가 덜 나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소리가 나 건조기에서 둥둥둥둥. 층간소음이 조금 걱정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낮에 돌려야 된다는 거. 섬유향수라든지 아로마 오일 같은 거를 여기다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같이 돌리면 또 거기서 향이 나는 거죠. 원래 이런 것들이 고르실 때 탈색제를 썼는지 본드를 썼는지 화학적인 무언가를 썼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세탁물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이 제품은 그게 없었어요. 제가 꽤 오래 썼는데도 모양 유지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구매하시고 나서 얘네만 한번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실들이 좀 빠집니다. 이거 한번 빠지고 나서 세탁하시면 세탁물에 덜 묻을 거예요. 이거 알아요? 뭐예요? 라벨 제거기. 라벨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를 닮아서 피부가 많이 예민해요. 이 라벨을 무조건 다 떼야 돼요. 까끌까끌해! 맨날 이러거든요. 아침마다 싸운답니다. 그리고 아시죠? 자라 옷 한번 사면 뭔지 알지? 라벨 1kg 붙어있는 거. 얘를 떼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실을 이렇게 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제거하면 옷까지 찢어지는 거 아시죠? 또 잘못 제거하면 여기만 남잖아요. 가위로 제거하면 더 깔끔깔끔거리는 거 알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제거가 돼요. 와, 제가 정말 요즘에 이거를 손에서 놓지를 못해. 이걸 뭐라고 검색하고 사셨어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실뜨개 크로바 니퍼 일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제일 좋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떼요. 뭐 찢었어요? 너무 진짜. 어떻게? 50번을 했는데 어떻게 또 이래?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라벨만 제거하셔야 됩니다. 라벨만 제거하면 깔끔하게 떼실 수 있어요. 아, 창피해. 아, 이거. 뭐예요? 욕실 슬리퍼처럼 생겼네. 족저 근막염 슬리퍼입니다. 족저 근막이라는 게 뭐냐? 발바닥에 충격을 흡수하는 족저 근막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 느신 분들, 저처럼 하이힐도 많이 오래 신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족저 근막염이 많죠. 오래 걸었을 때 그냥 이렇게 욱신욱신 되는 게 아니라 찌릿한 느낌? 그리고 좀 발 뒤꿈치가 많이 아프다 이러면 의심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발 편한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놀러 갈 때 제가 이걸 가지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와, 너무 편하더라고요. 알타핏 리커버리 슬리퍼. 이 제품이 미국 족부의학협회 인증까지 받았. 진짜
지하철에서 파는 것 같아. 아 근데 편해. 들어봐요. 무조건 아치핏이라고 편한 게 아니래요. 적당히 평평하면서 적당히 푹신해야 되고 아치핏도 너무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걸으면 발가락이 이렇게 들리면서 뒤에 족저근막이 이렇게 견인해주면서 뒤꿈치까지 충격을 흡수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얘가 기능성까지 인정받은 게 족저근막 기능성, 무릎 기능성, 척추 기능성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생긴 건 좀 못생기지 않았어요? 신으면 아주 못생기진 않았거든요. 베이지 컬러 있고 카키 컬러도 있어요. 정말 편하게 내가 어디 놀러 갈 때 그럴 때 슬리퍼 그냥 이렇게 딱 끼고 들고 가기 딱 좋은. 30일 이내 무료 환불. 아 써보고요? 네. 너무 쇼핑스럽다. 30일 이내 무료 환불. 이런 느낌이야. 여름밤에 먹을 만한 것들도 쿠팡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어부의 명작 건어물. 저는 왜 이렇게 씹는 게 좋죠? 아니 남 씹는 거 말고 씹으려고 뭔가를 먹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그럴 때 먹는 제품인데 지인이 추천해줬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하나는 깔끔하게 포장된 오징어랍니다. 소포장이 되어 있어서 어디 놀러 나갈 때 진짜 좋아요. 버터구이 오징어 딱 그 맛. 그 맛이 너무 맛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페스츄리 오징어. 겨울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뻣뻣하지 않아요. 촉촉하게 결대로 이렇게 찢어먹는 맛이 있답니다. 나는 이걸 먹으면서 큰 TV로 제 최애 유튜버를 보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에요. 누구예요? 시경이 오빠요. 먹방 보시는가? 먹방도 보지만 그 오빠가 요리하는 모습도 봐요. 그래서 연말에 콘서트 가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오다리 좋아하세요? 오다리의 고급 버전입니다. 덜 짜고 감미료가 좀 덜 들어간 느낌? 씹는 맛은 얘, 이 친구가 제일 좋거든요. 무념무사 아무 생각이 없어요. 뇌를 비워요. 지금 시경이 오빠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봐요. 빨리 손잡고 티어를 보세요. 손잡고 티어가 그렇게 난리예요? 진짜 난리난다. 난리나? 네. 어떡해 너무 좋아. 선재야 기다려.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옐로우 욜로우 카카오 칩스. 이게 올영에서 꽤 유명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찔끔찔끔 사 먹어야 되고 쿠팡에서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8개씩 들어가 있고 양은 좀 찍죠? 근데 원료가 진짜 좋아요. 카카오 페이스트 35%, 코코넛 과육 30%, 코코넛 꽃액 30%. 이게 다예요. 충격받았던 거 당류가 2%밖에 안 나와요. 요크루트 하나, 우유 하나에도 당류가 22g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과자가, 그것도 카카오 과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코코넛과 카카오가 헤어졌다가 만났어요. 무슨 맛이냐면 초코케이크 먹으면 위에 거 맛. 카카오 이렇게 가루 뿌려진 맨 위에 그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처음 먹어보고 광고가 울었다는 바로 그 맥주랑 두궁합이 좋답니다. 이거 그냥 마시세요. 알겠습니다. 쿠팡에서 장바구니를 털어보았다.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성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실 거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여러분 안녕.